제가 로마서 4장 4절 8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그 불법의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여기까지 공부했죠? 그 다음 말씀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인정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 조금 이 말씀 읽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제 자화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저희 위에 형님이 두 분 계신데 나이가 지금 80이 다 넘으시고 80이 그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 사이에 누님이 둘 있고 또 제 밑에 또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들 틈바구니 이렇게 예, 태어났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하죠? 예? 아까 틀려졌는데 아까 같이 하시죠. 예. 여자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에 우리 교실이 있고 여학생 교실이 있고 화장실이 여기 있는데 여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오줌을 바지에다 많이 쌌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류학교를 다녔는데 초창기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한 반에 절반은 여자고 절반은 이제 남자들인데 같이 이제 3년 동안을 한 교실에서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한 반이니까 나눌 수가 없으니까요. 한 교실에서 이제 3년을 같이 삽니다. 근데 저하고 3년 동안 얘기를 해본 여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지 여학생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숙기가 없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옆에 꼭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같이 앉혀놓는데 네, 옆에 앉은 친구 이름이 김응애입니다. 다 잊어먹었는데 그 친구 이름은 생각나요. 왜냐면 응애 그건 다 네? 김응애야 이름이. 근데 저는 공부를 적당히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공부를 잘 못해. 수학시험을 치르는데 연필로 치잖아요. 수학은 이게 똑 부러졌어요. 근데 김웅래는 공부도 별로 못하면서 연필을 많이 깎아놓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면 제가 부러졌으니까 빌려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연필을 깎아서 시험을 치해 맞습니까? 응애 하나 빌려다고 하든지 그냥 있는 거 갖다 쓰면 될 텐데 제가 그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 바쁜 시간에 연필을 부러진 연필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친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가 목사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 맡을 때 우리 집이 어머님이 이제 모든 농사채를 다 정리를 해서 아버님이 원래 이제 양복점을 하셨어요. 일정 시대에. 처갓집이 우리 애할머니가 아프시니까 다 정리하고 내려오셔가지고 농사도 안 접은 분이 지게를 치면은 지게가 저로 뒤로 나자빠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죠. 그래서 다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꽤 많은 것을 이자를 이렇게 줘서 그러면 되겠다 싶겠다 했는데 그걸 떼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때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대학을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에 의해 제가 문서전도를 했어요. 여러분하고 문서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숫기 없는 사람이 문서전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허승희 목사님 그분인 지도를 충청도 어디 했는데 저는 문서전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면천면이라는 데 가가지고 첫 집부터 그 동네 있잖아요. 면 한 집 다 빼놓고 다 그렇게 해놓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집은 큰 집은 못 들어가고요. 막 초가집 대문도 없는 집 가가지고 계세요. 있으면 좋겠다고 부르는 겁니까? 없으면 좋겠다고 부르는 겁니까? 어떻게 문서전도를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그래가지고 삭도 하나 못 팔고 공동묘지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죽여주시오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이 신학을 하다 보니까 아 우리 들어온 친구들이 얼마나 성적이 좋은지 그때 서울대학이 한 270 정도면 들어가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때 시험 치르고 들어왔는데 뭐 300점 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나이도 많이 먹고 15%도 탈락도 있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나이가 많다고 저를 반장을 시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영어. 다른 거는 그냥 따라가겠는데 영어는 공부를 하도 안 하다가 들어갔으니까 뭐 무슨 자, 뭐 ABC도 잘 다 잊어먹고 이제 그 들어갔습니다. 근데 반장을 딱 시켰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영어입니다, 영어. 그래서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거기다 깨알같이 쓰고 해가지고 아 영어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낙제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첫 시험에 내가 시험 딱 받아보니까 98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한 모양이에요. 반장이라고 이제 성적표를 쭉 나눠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65명 우리 신학과 학생들을 쭉 나눠주는 시험을 다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 시험을 딱 영어 시험을 봤더니 98점이야.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시험을 쳤어요. 또 나눠주다 보니까 아 제가 꼴찌를 할 줄 알았더니 1등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에게는 뭐 보통 수는 일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게요 기념비적인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제가 채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늦게 들어가서도 그 수재들 틈에서 저는 이게 시험을 쳐보니까 생각이 안 나서 못 쓴 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쳤지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게 채식을 하기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4년 다니면서 덕성유교회를 우리 집사람 나가고 저는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11금을 항상 1등 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신학생이 거기 많은 신도들을 제끼고 항상 11금을 1등 한 것은 뭘 나타내는, 우리 일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장학금 계속 탔죠. 또 학생 뭐 타고. 어떻든 제가 어려움없이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마지막 이제 헬라를 공부를 하는데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히브리어는 도대체 이거요, 뭐 지렁이가 기억하는 것 같은 글자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더라. 영어는 그냥 뭐 외워서 하겠는데 지금도 제가 열심히 한 거 보세요. 이 히브리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레페, 기멜, 델레, 헤, 와우, 잔, 헤드, 테드, 요드, 카프, 라멘, 맴눈, 사메가이, 페, 차데, 코퍼레스, 신신, 타오. 이게 이제 ABC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공부할 때는 저녁에 외우고 아침에는 금식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는 산속에 들어가서 소나무 밑에서 피톤 치드를 탁 마신 다음에 무릎 꿇고 몽당샘서 물을 먹고 계속 물을 먹고 또 화장실을 가면서 정리한 것을 다 깨우면요 한두 시간이면 막 사진이 찍히듯이 착착착착착착착 암기가 됐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헬라어 시험 히브리 시험 딱 들어갔는데 아 그날따라 이게 머리가 엉켜가지고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신학과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한 과목만 뭐 B가 아니 A가 나오면은 장학금 못 타는 거예요. All A 플러스를 맞아야 타는 거지. 한 과목만 B 딱 하고 틀리면은 1등만 주면 1등만 전액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이게
까만 건 종이 글씨고요. 하얀 건 종이야. 어떻게 그렇게 얽히는지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딱 나오니까 하늘이 노라더라. 잘 받았으면은 B나 맞았을 것 같아. 한 80점 맞았을 것 같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100점을 맞아도 180점이기 때문에 나누기 2하면 9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B 플러스 아니면 결국 A 나오게 생겼다. 그러니까 장학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날라갔죠. 이제, 아, 이제 장학금 못하니까 내가 학비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근데 성적표를 이제 딱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요, 히브리어 수강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저는 이게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필수기 때문에 3학점짜리를 이수해야지 졸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다가 수강 신청할 때 히브리어 3학점 이렇게 썼어야 돼요. 근데 그걸 빼먹고 소음만 들은 거예요. 소음만. 출석을 계속하고 시험. 그러니 그게 쏙 빠지니까 1등입니까? 아닙니까? 야, 이것을 여러분에게만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만 고백.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장학금을 또 탔어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시험을 그렇게 한 과목을 완전히 막 세상 말로 어떻게 했습니까? 망쳐버렸는데 난 망했다고 생각하고 출석도 똑같이 하고 퀴즈도 똑같이 보고 시험도 챙기려고 다 했는데 그 잘못 본 시험이 뭐예요? 수강 신청을 안 함으로 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인정을 받는다 인정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어떻게 다 하는 거 아시죠? 여기 보니까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안 해버린다. 또 제가 신학을 이제 하면서 저는 결혼을 하고 다녔는데 우리 아이하고 이렇게 저 목동교회에서요 예배를 마치고 공동의 집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을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건널목을 약간 비껴가지고 이렇게 이게 걸쳐서 이렇게 지나다가 택시 개인 택시 20년 무사고 운전사 차에 제가 부딪혀가지고 팔이 부러지고 우리 아이가 막 다 중상을 입고 막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건널목을 정확하게 지나다가 사고를 나면 제 책임이 없는데 약간 제가 사행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운전사를 보니까 그분은 20년 무사고인데다가 개인 택시. 그래서 제가 제 죄를 다 그 조서를 받을 때 얘기했어요. 이분은 전혀 죄가 없고 제가 사행을 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거기 때문에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다 그 이렇게 경찰서에 다 얘기를 하고 다쳤기 때문에 이제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죠. 두 우리 아이하고 같이 이제 입원해 있는데 어제쯤 전하니까 그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와서 뭐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그 조서 꾸미는 사람이요. 사고가 어떻게 났습니까? 아니 그 보험회사는 나름대로 이렇게 또 조서를 꾸미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사실 아무 잘못이 없고 과실이 없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는데 건널목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렇게 여기를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고를 당했으니까 제 잘못이 큽니다. 예, 다 얘기를 했더니 저를 빤히 쳐다봐요 그분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이 이렇게 사형으로 건넜다고 내가 해버리면 당신 보상도 못 받고 당신 책임이 커. 그러고요. 이렇게 걷는 걸로 보험회사 직원이 제 편을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를 대더니 거기다 빤트당 이렇게 커버려요. 사고복을 어떻게 한 겁니까? 나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뭐 내가 뭐 자를 뺏을 수도 없고. 아, 그러더니 얼마 후에 오라오라 갔더니 봉투가 찢어질 정도로 많은 보상금을 저한테 주십니다. 난 우리 하나님이요. 저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죄가 있는데 죄를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게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뭐
범죄를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에게 돌리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1등한 게 아니에요. 어? 아까 헬라 시험, 시브리 시험 제가 망쳤는데 하나님이 제 손을 어떻게, 그거는 도무지 제가 신청을 안 하면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빼먹게 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왜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그어야지 누구 편을 들고 있습니까? 이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심을 받는 데가 복이 있고, 그죠?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구원 받는 거지 잘나서 구원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님 소리만 이렇게 들으면요,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뭐 같도다? 음악 같도다. 좀 그분 이름만 예수님 부르면 눈물이 그냥 나요. 이야,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오늘 저녁에 예수님 뒷자락이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구원의 요소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3장 25절. 읽어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 여기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했다? 간과,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간과란 말이 뭐죠? 간과. 예,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원어에 보니까 이 간과란 말이 뭘로 되어 있냐면 패스 오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 오버. 예, 요게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은 압니다. 농구하는 아이들이 농구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뺏으러 오면은 공을 어떻게 우리 피편에게 이렇게 오버 패스 하죠. 패스 오버 하죠. 그래서 뭐 뺏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게요,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패스 오버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을 뭐라고 그래요? 예, 패스 오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역사를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430년이라고 그러니까요, 숫자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 세월이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민명원 장로님,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임홍식. 예, 홍자 식자시군요. 고우의 할아버지. 여러분 웃으시지만요, 할아버지 이름 물어가지고 똑바로 냉큼 대답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할아버지 하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그죠? 근데 할아버지하고 그 후에 할아버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대, 2세대가 지나면 벌써 다 그게요, 뭐 사상이나 이런 게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중국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조선족들한테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누구를 응원할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한국의 혈통을 타고는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경기하면 누구를 응원할 것 같습니까? 조선족이. 1세대는 한국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2세대만 되더라도 절대로 한국 사람을 응원 안 하고 중국 사람을 응원합니다. 이 430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뭐 바로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누군데 바로한테 나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하면 내놓겠습니까? 난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네가 입을 뻣뻣하다고 했느냐? 내가 대신 다 해주겠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자, 바로가 이제 그죠?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집행이를 던지니까 뭐가 되죠? 뱀이 됩니다.
또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되죠? 이게 뭐냐면은 이적이에요, 이적. 바로도 놀랬지만은 누구도 놀랬습니까? 모세도 놀랬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섬기는 이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는 열 재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 가지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탁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죠? 그 외급의 신들에 대한 뭡니까? 재앙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뭐 알 리가 없죠. 430년 지나서 우리 지금 뭐 우리 할아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앙 다 까먹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쓰는 방법이 다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딱 내리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죠? 자, 지팡이를 딱 내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밤새도록 어떻게 바람을 통하여? 밤새도록 바다를 가는 거죠. 한 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통. 그리고 바람을 통해서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쫙 갈라져 버리면 거기 지나가면은 미끄러워가지고 다 넘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거를 마른 땅 같이 어떻게 다 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닷물이 이렇게 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흐르죠. 근데 이렇게 흐르는데 정지를 시켜놓으니까 흐르는 물이 어떻게 될까? 점점 산처럼 쌓이고 이쪽 물은 이렇게 흘러가니까 다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건 벽을 이루고 이게 대개 바다 깊이가요. 어떤 데는 1km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 몇백 년 되겠죠. 그죠? 물의 깊이가 이 바다를 갈라놨으니까 그러니까 물벽이 1km면 어디입니까? 이렇게 쓰고 이쪽도 그러니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이야,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 물벽이 있고요. 그죠? 고기가 막 이렇게 왔다가 아우 뭐예요? 돌아가는 고기도 있었을 것이고. 이야, 극적인 사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을 할 때 어저께 해산한 여자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럴 거예요. 한 뭐 이제 출애굽을 할 때니까 애 낳지 마 그랬을까요? 어떤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뒤 후미에 힘이 없으니까 난 냉장수를 해보니까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애 낳고 어떻게 해요? 아, 그 다음날 출애굽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면 뒤에 후미에 처지고 노약자들, 병약자들, 해산한 여인들은 뒤에 처질 수밖에 없고 힘이 있는 장정도는 앞에 설 수밖에 없죠. 똑같이 일자로 어떻게 똑같이 행진합니까? 그러니 뒤에서 막 내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말굽소리가 나오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쫄깃쫄깃했겠습니까? 응?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걷느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해외 군대가 그 다 죽는 광경을 봤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이제 유월을 하는 겁니다. 건너오는데 바로 그 전날 사건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을 해도 장자들이 죽는데 피를 발라라 이런 명령을 이제 발했을 때 이 아들은 옆집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애굽의 어떤 아들보다도 형편없이 살 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뭐 신앙적으로 다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없이 산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애굽에 있는 애굽 자식보다도 더 못되게 살고 더 못된 일을 많이 했는데 피를 바르면은 살겠다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의심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마이크가 잘 들리고 어떻게 하면 안 들리고 그래요? 그러죠. 예. 앞에는 앞으로는 앞에 앉으셔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쪽이 안 나오네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아들을 앉혀놓고 아버지가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아들이 우리 아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근데 이 아버지의 명을 받은 아들도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왜요? 이미
피를 안 바른 그 애굽 사람의 장자가 죽어서 곡소리가 나는 집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막 한꺼번에 천사들이 땅 해서 다 죽인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집에 가와가지고 피를 안 발랐으면 죽이고 죽이고 하다 보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곡소리가 들렸겠죠. 그러니까 더 아주 막 실감나게 이 명령 앞에서 떨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피 발랐냐 안 발랐냐?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예, 발르기는 발랐습니다. 다시 발라 이놈아! 너 같은 놈이 구원 받으면 다 구원 받지? 똑바로 발라! 알겠습니다. 어디다 발라 그랬습니까? 임방과 설주입니다. 임방과 이렇게 문이 있으면 그죠? 여기하고 그죠? 그죠? 이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타나는 거. 피를 발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이 출애굽을 하는 저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양.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됐다.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양을 잡는데 가족수대로 잡으라는 거예요. 가족수. 10명이면 10마리 잡고 그렇게 돼 있지. 한 마리 잡고 어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이거 집에 신체검사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다 집합시켰습니다. 며느리 딸 아들이 해가 10명 다 집했는데 소변검사 너 소변 여기다 다 받아라. 아들 딸 때 10명을 다 받은 다음에 검사를 시켰더니 아무 이상 없음 다 모여놓고 우리 식구는 다 괜찮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세요? 소변검사는 하나씩 하는 거지. 아들 딸 며느리 거 다 받아다 한꺼번에 검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족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개인의 구조로 한 사람 한 사람 받는 거지 집단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로 문 밖으로 문 밖으로 피를 바른 다음에 나가면은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 신학의 핵심 인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도 바울의 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요. 자, 저 로마서 7장에 보니까는 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데 이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로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가 죄를 짓는구나. 그러면서 오라 이 곤고한 몸에 이런 가련한 인생 누가 나를 구원해 내랴. 그렇게 탄식하더니 로마서 8장에 딱 가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패스오버 간과하셨다고 할 때 사건 유월절 사건에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볼 때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아들입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집의 아들 아버지는요 아버지 아들을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뭘 봤냐면 아들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봤습니다. 피를 바르는 사람은 이 천사가 지나간다는 그 약속을 믿고 피를 바른다 한번 바른다면은 아버지 제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저녁을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 아버지는 피를 본 것이 아니라 아들의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자격이 없어. 피 바르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A라고 하는 집과 B라고 하는 집의 아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도 아들도 구원을 받았고 평온하게 있던 집안의 아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것은 아들의 죄가 있고 없음이 달린 것이 아니라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러니까 화이프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In ourselves we are sinner.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입니다. But in Christ,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But in Christ we are righteousness.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이고 예수님 안에서는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4절. 신명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직 여호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 안에 붙어 있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리가 잘나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윤정원 장로님의 포도밭 얘기했죠? 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예, 그 파리가 제 잔에 붙어 있었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서울 온 것이지 무슨 파리가 잘나고 뭐 명문대학 나와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불합리한 일도 만나고 상처도 받고 정말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일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교회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행한 일이 무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나를 주목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갈바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애가 없다고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성경을 어렵게를 내가 가르치질 못해요. 제 강의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걸 쉽게 가르쳐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안 오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안 오시면 크게 손해를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이 중요하고. 저도 몰라요. 저기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좀 미리 좀 예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이제 언제 강의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참 만에 오면은 뭔 얘기했는지를 모르고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틀림없이 창세기 3장 15절과 영원한 언약과 평화의 언약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꼭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가볍게 잡았다 그러면 열 명이면 그양 10마리 잡았다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기서 보면은 그 식구 수대로 맞춰가지고는 해가지고 그 먹을 수 있는 양만 가지고 그래서 열 명이라도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대에서 잡아야 그러면 가지고 적으면은 이웃들 하나 이웃들 같이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하라 했는데. 출애굽 사건하고 일반적인 양 사건하고는 조금 구별해서 연구를 좀 해보죠. 예. 아니면 6월 잡을 때 이웃 이제 가족이 적으면은 이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일반 사건이 아니고 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6월 사건에 나왔다는 게 6월 사건. 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구원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인지 주께서 아시오니 숨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자상하게 풀어주셔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실망 중에 낙향할 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말씀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너무 낯선 분이 되지 않도록 우리와 늘 교제하는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렇게 배우고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시간 동안도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